그녀의 눈물은 진심일까? TV조선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연애의 맛을 가수 겸 방송인 김종민과 기상캐스터 황미나 커플이 가상과 현실을 오가는 아찔한 연애 판타지를 시청자들에게 제공 중이다. 8일 방송에서는 김종민과 황미나가 100일 연애 계약 종료를 앞두고 1박 2일 여행을 떠난 모습이 그려졌다. 종민아 커플은 각자의 지인들을 만나 서로에게 느낀 솔직한 감정과 고민을 이야기하며 100일 계약 연애의 마지막을 앞둔 복잡한 신경을 전한 상황. 앞서 황민아는 친구를 만나 오빠 생일날 여행을 가서 밥을 차려줬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오빠가 뭘 해도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미안하다만 생각나더라. 그 다음 말들이 다 기억 안 나라고 고백했다. 다른 것도 다 기억나는데 나도 의미를 담았나? 내가 요리도 처음 해보고. 이 사람이 남자친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나는 마음은 좋은데 오빠도 나를 좋아하는 건지 나 혼자 헷갈렸다. 오빠는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것 같다. 오빠는 나를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종민의 진심은 달랐다. 황미나를 좋아하냐는 전 명문의 질문에 김종민은 좋아한다. 하지만 조심스럽다. 내가 공개 연애를 해보았지 않나.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다. 꼬리표 같이 따라다닐까 봐라고 털어놨다. 황미나를 향한 걱정과 배려의 마음이었다. 지난 여행 후 처음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왠지 모를 어색함이 감돌았다. 황미나는 김종민과 저녁 술잔을 기울이며 속마음을 꺼냈다. 황미나는 오빠가 방송에서는 표정이 좋아 보이긴 하다. 근데 난 오빠 생일상 해주고 나서 오빠가 별로 날 안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진 거다. 오빠가 고맙다고도 하고 미안하고도 한 거다. 그 말이 너무 속상한 거다. 약간 난 널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나 미안하게 약간이라 고 털어놨다. 김종민은 그렇게 들었어? 라고 물었고 황미나는 그러고 나서 방에 올라갔잖아. 근데 오늘 느낀 건 방송이니까 그 정도 적당히 하는 것 같은 그래서 결론을 내렸지. 내가 너무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나도 그냥 적당히 방송에 보기 좋게만 하는 것을 너무 진심을 담아 했나.
내가 좀 자주 해야겠고 적당히 해야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고답했다. 이에 김종민은 난 그런 의미로 한 건 아니었다라며 약간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괜히 널 힘들게 한 거 아닌가? 괜히 고생시킨 것 같았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미안하다고, 고맙고 미안하다고 한 거다.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황민아는 그래서 내가 오빠랑 모닥불을 하는데 오빠의 마음 확신 같은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라고도 전했다. 이를 들은 김종민은 확신이란 게 말이 어려운 거야. 괜히 오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말을 많이 아끼려고 노력을 한다. 괜히 내가 상처가 되면 안 되니까라고 말했다. 이과 정에서 황민아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당황한 김종민은 황민아의 눈물을 닦아주고는 이내 황민아 의 손을 잡아주며 그를 다독였다. 마음이 풀어진 황민아가 100일 지났다. 그럼 우리 헤어지는 거야? 라며 진심 섞인 농담을 건네. 자, 김종민이 몰라 모르겠다. 제작진에게 물어봐야 하나? 라는 발언을 해 또 한 번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눈물마저 보인 황민아와 조심스러움이 역력한 김종민. 두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진심일지 쉽게 가늠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런가 하면 황민아가 실제로 김종민을 위한 내조희 여왕 면모를 선보이기도 그는 자신의 SNS에 7회 때 나온 행복을 주는 사람의 김종민 리메이크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 많이 물어 보셨는데 오늘 노래 나왔어요 라는 글을 올리며 김종민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이 데이트 중인 연애의 만 영상을 게재했다. 다정한 모습과 함께 김종민의 행복을 주는 사람이 BGM으로 깔려있다. 김종민은 9월 중 첫 방송될 TV조선 새 예능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연애의 맛에서 솔로 4년차 올해로 40대에 접어든 꽉 찬 노총각이 진지하게 시작하는 연애를 선보일 예정. 예능 천재 김종민이 본격적으로 펼쳐낼 연애 바보 탈출 프로젝트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2일 공개된 연애의 맛 김종민이 첫 티저 영상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에피소드 첫 번째라는 자막이 무색하게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돌직구 고백을 던지는 김종민의 모습이 담긴 것. 김종민의 수줍은 듯한 웃음과 함께 설렘 가득한 모습이
조화를 이루며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무엇보다 영상은 처음부터 김종민이 앞으로 연애하게 될 평소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그녀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모습과 함께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라고 긴장감을 더하는 말을 건네는 모습으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이어 그녀와 마주 앉은 김종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모르겠어 내 그냥 그이라고 말끝을 흐리는데 이어 얼굴 가득 특유의 순수한 웃음을 지어내는 등 쿵쾅이는 심장을 애써 참아내는 듯한 모습을 선보이는 것. 심지어 김종민은 어려운 말을 꺼내려는 듯 갑자기 자신 앞에 놓인 맥주잔을 들어 보이며 되게 취한다라고 숨을 고른다. 이와 동시에 테이블 밑에서 어찌할 바 모르겠는 듯 앞뒤로 교차하고 아래 위로 내리는 김종민의 발과 함께 오랜 만에 찾아온 떨림이라는 문구가 내걸리면서 설렘을 돋운 다. 이후 마음을 결심한 듯 너에게 듣고 싶은 게 있어라. 며 우는 땐 김종민은 크게 웃음을 터뜨려내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지 못한 채 오늘부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고백하는 터. 역시 테이블 아래서 긴장되는 듯 손을 닦아내는 그녀의 손이 영상을 채운 가운데 손을 잡을 듯 말 듯 망설이는 김종민과 그녀의 손이 엔딩을 장식했다. 늦어도 45세 미만에는 꼭 결혼하고 싶다는 김종민이 다짐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를 주목시키고 있다. 제작진은 자칭 연애 바보라던 김종민이지만 이상형 그녀를 만난 후 감정을 숨기지 않는 일사천리 직진남의 면모로 현장마저 달콤하게 만들었다며 수줍은 성격 탓에 약간의 알코올 기운을 빌려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는 김종민의 모습이 예상 밖의 설렘을 폭발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티저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너무나도 기대된다. 좋. 은 2년 만나서 기쁜 소식 있길 진지한 김종민 빨리 보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연애의 마측에 따르면 생일 파티 후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얼굴에 손수팩을 붙여주는 황미나의 케어를 받던 김종민은 다음날 아침 모닝 수영을 제안하며 설레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날 부지런히 일어나 준비를 끝마친 황미나는 김종민을 깨워 모닝물과 면역력에 좋은 꿀을 챙겨주는 모닝 엔젤의 면모를 과시했고 달콤한 아침을 맞이한 두 사람은 약속대로 모닝 수영에 나섰다. 수영장 입수에 앞서 커플 첫 수영을 추억하기 위해 사진을 찍기로 한 두 사람. 사진을 찍는 와중에도 김종민은 황미나를 보며 연신 예쁘다를 연발하는 팔불출을 발동했다.